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뭐하러 휴가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 뭐하러 거기 쫓아가서 거기서 또 화만 치밀었다 하신 분들, 갱년기가 참이 사람의 마음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갱년기가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경고를 주면 서서히 오면 괜찮은데, 한참 임신 출산을 하고 그 정점을 딱 넘었던 35세 이후부터는 급격히 이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서 49.8세라고 하는 폐경을 해야만 이때 힘든 게 아니라 이때를 전후로 해서 이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관리가 좋다. 왜?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시기에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마냥 버티기에는 11가지라는 이 쿠퍼만 지수가 내버려 두질 않아요. 보세요. 홍조, 얼굴 화끈거린, 손발이 저리고 찌릿하다. 잠들기 어렵고 깨어나면 못 자고 신경질 잘 내고 울적하고 현기증 나고 쉽게 피로하고 관절 마다마다 통증, 머리가 자주 아프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즐거운 쪽까지. 근데 이 방송 남자분들이 많이 본다? 오, 당신 얘기야. 옆에 또 한마디 해, 그러면. 그러면 그럼, 또확 아니거든, 올라요. 또, 그렇죠. 내 말이, 그말딱 하면은 그 순간 짜증나잖아요, 또. 네. 나 아니거든? 그러면서 화딱 내면, 맞네, 맞아, 맞아. 맞네, 맞아. 약 올려요. 그리고 딱 도망갑니다. 아주 그냥 끝내주죠, 네. 그러면. 자, 그럴 때, 그러지 마시고, 어머, 힘든 것 같다. 자기하고 비슷한 얘기다. 뭔가를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결혼할 때, 저 하늘에 달 뒀다. 누가 달 따달라 그랬어.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엔 따줄 것처럼 그쵸. 하더니만, 뭐, 예. 풀세트를 해줘? 큐빅도 안 줘?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런데 왜이 제품을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4년에 갱년기 조성물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품 출시를 바로 안 하고요. 10년을 또 여성 전용을 탄생하기 위해서 연구를 또 하죠. 그것도 한두 명의 박사가 아니라 100여 명이 넘는 석박사들이 또긴 시간을 들여서 연구에 연구에 연구를 해서 탄생이 된그 화해락 브랜드가 벌써 900억이라는 건데,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냐면, 솔직히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하지만 그걸 먹고 어떤 사람은 좀 효과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 전혀 안 맞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이라든가 신뢰를 다 보는 건데, 지금 홍삼 섭취군과 저의 대조군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래서 먹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대조군과 쿠퍼만 갱년기 지수 관리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홍삼 섭취군은 쿠퍼만 갱년기 지수의 총점이 유의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11가지. 자, 갱년기 지나면 이제 끝인가요? 다음에 또 힘든 터널은 폐경입니다. 폐경의 현상 척도까지도 유의적인 총점이 개선이 됐으니까, 자, 요걸 기본 베이스로 갱년기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다 아시는 50대 여성분들 꼭 보세요. 자, 요것도 들어갑니다. 100% 국내산의 원료로 복령, 백출, 당귀, 작약, 대나무잎까지.